One-dimensional array, simple array에 이와 같이 1차원의 array를 assign합니다. Shape은 3,로 표현됩니다. Shape을 print해 보면 3,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1차원 array는 supports the same indexing scheme as Python's sequences such as lists, tuples, and strings. 이 어레이의 인덱싱은 리스트 튜플 스트링과 동일합니다. 세 개의 엘리먼트가 이와 같을 때 인덱싱은 0, 1, 2와 같이 하거나 -1, -2, -3으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심플 어레이의 -3번째 원소는 2.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번째 원소는 1에서 3까지니까 3을 제외하고 1, 2에 해당되는 원소는 two dimensional array 2차원 어레이를 이와 같이 어어하고 shape은 3, 2가 되겠습니다. 이 어레이를 graze 라고 하는 변수에 assign 합니다. 두 과목에 대한 Ashley, Brad, c a s s 의 성적 array 라고 한다면, graze 1,0는 무엇일까요? 1,0. Brad의 axis 1의 column 0가 되겠습니다. 84가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인덱싱도 가능한데요. 그레이즈 마이너스 2, 컴마 제로, 그레이즈에서 엑세스 제로가 0에서부터 0, 1, 2, 그 다음에 엑세스 원은 1, 그러면 95, 187이 되겠습니다. 1에서부터 엑세스 제로, 엑세스 원은 1, 엑세스 제로는 1, 2엑세스 원에서는 1 그러므로 187 그레이즈 엑세스 제로의 모든 원소 그리고 엑세스 원에서는 0엑세스 원의 첫 번째 컬럼 93, 84, 99그 다음은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원은 두 번째 컬럼이 되겠죠? Supplying fewer indices than dimension. dimension이 2차원인데 1차원만 인덱싱을 했을 때 그때 값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row, Ashley의 점수가 되겠습니다.